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오늘 현안질의 불참에 대해서 저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앞에서도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웃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비어있는 자리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어제 저녁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할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 불참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하루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권력자 옆에서는 저렇게 웃음이 절로나고 국민이 지켜보는 검증대 서련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까? 대통령 임명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입니다.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의원실은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책임지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을 지켜낼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자격 그리고 윤리의식이 국민 눈높이와 기준에 턱없이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도덕적 파탄과 이념적 편향성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과방위 상임위원실 안에 있는 13명의 야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7명의 보좌진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진숙 위원장의 도덕함과 자격 없음을 증명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